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유미령님 39세, 80kg시고요. 갑상선 저하가 4년째 있으시고 가족력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둘째 출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15kg 정도가 쪄가지고 저탄고지를 시작을 했다. 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몸이 가벼운 기분은 드는데 몸무게가 단 1kg도 안 빠졌다. 그래서 왜안 빠질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닭다리 구이, 회사에서 커피나 방탄 코코아, 점심에 토마토나 자몽 한 개, 견과류 한 줌, 검은콩 튀김, 저녁에는 돼지 껍데기나 삼겹살, 베이컨, 영양제 B군, 비타민 B군, 크릴오일, 갑상선 약 이렇게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희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고기고기 하지 않고 실제로 식단이 키토의 정석은 뭡니까? 고기 많이, 야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딱 봐도 고기가 엄청 많아 보이거나 야채를 풍부하게 먹고 있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소식하시면서 간식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갑상선 문제, 두 번째 문제 식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침이나 점심에 방탄커피나 방탄코코아는 괜찮고, 저는 오히려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드시면 좋은데, 뭐 닭다리를 구이를 드시겠다면 뭐 다른 버터나 이런 거좀 챙겨 드셔주시고, 삼겹살 이제 저녁에 삼겹살 드시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런 견과류나 검은콩 튀김, 자몽 한 개, 토마토 이거를 차라리 한 끼에 식사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아무리 지방이더라도 인슐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 횟수를 하루에 최대 3회까지로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줄여주시고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상선 저하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끼니를 거르시지를 마시고, 단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충분히 많이 드시면서 에너지를 많이 회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몸이 붓거나 하실 수 있어요. 갑상선에 좀 이슈가 있으시면은. 그럴 때는 소량의 탄수 정도만 조금 늘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갑상선 저하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몸속에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못 쓰고 항상 피로하고. 그랬을 때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좀쓸수 있는 그런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드셔주시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저하 회복을 위해서 뭐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 아니면 영양제, 사이로이드라고 해서 갑상선에 좋은 그런 영양제가 좀 있거든요. 티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오드 종류로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셔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토 꾸준히 하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예,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 한윤정님의 사연이고요. 30세 여성. 그래서 맨 처음에 관심이 없었다가 친구가 크게 감량을 했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네요. 정보들이 모두 달라서 포기할 뻔했다. 제 채널을 보고 확신이 돼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의 오래전부터의 버킷리스트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다음 달에 타게 됩니다. 여행 중에 7일간 하차 없이 기차에서 보내는 기간이 있는데, 키토식을 하기 전에 여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차에 있는 동안 컵밥이라든지 컵라면 같은 즉석식품 먹으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키토식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간편식이나 즉석식품으로도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행 기간 중에는 식단을 중단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셔서 정말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는 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마 거기서 많은 점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식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하러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 현지의 음식이나 그 현지의 문화들을 체험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행의 목적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의도하려고 했었던 식단을 유지하려고 그 여행을 가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접근을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잠시 일주일 정도는 키토식은 내려두셨다가 마음껏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열심히 키토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야에크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네, 그 기간 동안 짬내가지고 키토식을 하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도 주시네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열차 타면은 계속 밖도 보겠지만 혼자 사색하고 공부하고 책 읽는 시간도 많아질 거니까 그때 키토식을 좀 공부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서 추천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네님, 50대 여성이시고요. 키토 시작 3일째입니다. 토요일날 방탄커피, 점심에 삼겹살, 청경채, 상추버섯, 차두 잔, 치즈 두 잔, 물 1리터로 저녁을 마무리하셨고요. 자, 일요일에는 방탄커피, 삶은 계란 하나, 치즈 두 잔, 삼겹살, 버터, 버섯, 상추, 물 1리터로 마무리하셨고, 월요일날 비슷하게 드셨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긴 합니다. 라고 하네요.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 어쨌거나 지방의 양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사실 우리 몸에서는 그 지방을 흡수하기 위해서 담즙을 많이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분비되던 담즙의 양과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담즙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은 지방들이 장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장의 소화력이나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 자체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미생물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먹던 먹이와는 다르게 영양 성분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이유는 지방량이 늘어서 그 지방을 미처 소화시키지 못해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장내 미생물총이나 아니면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하이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자 피가루라든지 아니면 이눌린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 이런 것들을 드셔주셔서 장내 세균에 좀 도움을 주시면은 길면 2주 정도 가거든요. 그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설사가 계속되면은 탈수 증세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을 꼭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탄커피에 MCT 오일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MCT 오일 역시 우리 몸이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지방 종류인데 갑작스럽게 양이 늘어나게 되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CT 오일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고 아니면은 하루에 한 티스푼을 맥시멈으로 일단 뒀다가 점점 괜찮아지면은 차츰 늘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맞아요. 하이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을 보시고 이게 기름에 변이 물에 엄청 떠다닌다 혹은 기름이 둥둥 떠 있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지방변이라고 하는데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같이 변으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녹색 변을 보신다든지 이러면은 담즙이 과다 분비되는 거고 지방변을 보시면은 담즙이 과소 분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적응하시면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적응하면은 괜찮아진다. 그 대신에 수분 이탈이 많기 때문에 전해질, 마그네슘, 칼륨, 칼슘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는 드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0대 여성이시면은 많이 드셔야 돼요. 소화제,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조금 챙겨 드셔주시는 게 좋고, 혹은 담즙을 드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아이허브에 들어가서, 바일 에시드라고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담즙을 팔거든요. 이게 옥스바일이라 그래서 이제 소의 담즙을 뭉쳐놓은 그런 건데, 지금은 품절해서 안 파는 것 같고, 담즙이 혹시나 이제 지방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담즙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혹은 이제 저희 친구 이제 쓸개 제거 수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담즙 같이 챙겨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자, 리님, 이 시성을 가진 분이신 것 같아요.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커피나 코코아에 버터하고 오일 넣고 블렌더로 갈아 마시던데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나요? 코코아나 커피 타서 마시면서 오일은 숟가락으로 그냥 먹고 버터는 그냥 씹어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따로따로 따로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다 흡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믹서기로 이 지방구를 잘게 잘게 분쇄를 해주는 이유가 그 흡수를 보다 빠르게 촉진을 하고 이거를 마시자마자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부스트해주는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믹서기를 통해서 갈아주는 거고요. 게다가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믹서기를 통해서 갈아서 되게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음료화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님, 이거 자체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효과, 그리고 더 확실한 효과, 게다가 맛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방탄 커피를 믹서기로 미쉐라 시켜주는 게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현주님, 키토 2개월 차시고 37세 여성분이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와 류마티스 관절염, 백반증, 쇼그렌 증후군을 겪으셨고요.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거의 먹지 않고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을 먹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키토식을 시작하시게 되었대요. 배부르게 먹으면서 16대 8 간헐적 단식 중이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370까지 올라가셨고 체중은 5kg 증가하셨고요. 체지방률 역시 5% 증가하셨습니다. 아침은 거르바나 방탄 커피 드시고 점심은 삼겹구이, 미역국에 미역만, 찐 양배추, 버터 추가하시고 간식은 아몬드 호두 또는 마카다미아 드시고요. 버터, 양파 볶음, 계란 3개, 자연 치즈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근데 몸은 점점 무겁고 3층 계단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네요.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 말고 다 나머지 것들,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는 아실 것 같고, 백반증이랑 쇼그렌 증후군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백반증은 하얀색 반점 같은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환자마다 다르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항진증, 당뇨병, 원형 탈모증 등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완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아니고 일환으로 같이 여겨지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을 한번 살펴보면, 체내에 수분을 생성하는 샘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 건성 결막염 이런 것들, 항히스타민제를 또 처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김현주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지금 상태가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인스턴트나 이런 거를 거의 먹지 않았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당연히 글루텐을 안 먹어야겠죠. 밀가루 음식도 안 드셔야 되고. 그런데 그거 대신에 드신 것들이 대부분 현미밥에 나물 반찬 뭐 이런 거 드셨어요. 현미밥. 렉틴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기존에 그런 염증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키토를 하자마자 바로 콜레스테롤이 저 정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를 지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몸의 보호는 지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증가하는 거고요. 아마 이게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아마 동시에 다 증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자체는 클린하게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앓고 계셨던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아마 이런 식단이 을 바탕으로 몸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이면서 동시에 거부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이거는 무조건 맞아 보입니다. 이건 저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식단의 어떤 변화나 간헐적 단식 혹은 뭐 5대2 단식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 같은 부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고지방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자가면역 질환은 주로 단백질이 이슈입니다. 단백질, 우리 체내로 들어오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단백질에 대해 유사성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공격하고 관절을 공격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단백질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사실 차라리 괜찮고, 그러면서도 단백질 제한을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키토 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심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카니보어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미국에는 특히나 면역력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카타리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다발성경화증, 쇼그렌증후 환자신데, 지속적으로 외래검사 받으면서, 간헐적 단식과 키토식 하면서, 최근 15년 넘게 먹었던 면역억제제와 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결국에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명현현상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타리나님,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현병님, 29세 남성이시고, 116에 120kg. 고도비만이라 여러 방법을 찾다가 제 유튜브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한달 정도 키토식 하면서 6kg 감량했는데,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키토를 쉬어가가지고, 3회 정도 일반식 한 다음에 다시 키토식 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감량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몸무게라면 10kg에서 20kg 감량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식을 시도해봤다가 폭식하게 된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빠르게 감량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많이 먹는 것은 돼지껍데기, 베이컨, 삼겹살, 치즈, 브로콜리, 아보카도, 버터,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일단 클린하게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간헐적 단식 섞지 마시고 클린키토 꾸준히 하시면서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시면은 충분히 몸이 가벼워지실 거니까 너무 또 웨이트 많이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유산소만 초반에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10kg, 20kg 감량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클린키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금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 만에 6kg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빼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게다가 이제 키토시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조금 이제 다시 마음 잡고 한다.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아마 이제 폭발적으로 감량 숫자가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피터신님, 제가 이 1시간 유산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웨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웨이트를 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초반에부터 하기보다는 나중에 키토식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웨이트를 늘리시는 게 좋고 초반에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이 빠르게 케톤을 활용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산소 자체가 우리 몸의 케토시스를 촉진하기 때문에 전 유산소 운동을 초반에 좀 권장을 드리고요. 게다가 지금 초고도시다 보니까 지금 웨이트를 무리하게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 주셔가지고 운동해 주시는 게 초반과 고도비만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문주님께서 주셨고요. 작년 여름 당뇨 판정을 받으셨고, 당뇨 관련 식이요법 찾다가 제 채널 보았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밥, 빵, 면을 끊으셨고요. 최근 검사 결과 공복 혈당 91 좋고요. 당화혈색소 4.7 좋고요. 몸무게 91kg에서 63kg. 와우. 3, 4개월 만에. 근데 혈당과 체중은 잡으셨는데 운동해도 근육이 잘안 붙는다고 하십니다. 헬스장은 다니지 않지만 집에서 틈틈이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팔굽혀펴기 등을 하고 있는데 키토식하면 원래 근육이 잘안 붙나요? 하시면서 아침에 살몬달걀 2개, 방토 2개, 방탄커피, 점심은 안 먹거나 견과류, 방울토마토, 저녁에 닭가슴살, 돼지고기 두부 100g 정도의 방울토마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버셀프님께서는 근육이 너무 많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키토식하는 트레이너분들 엄청 많아졌어요, 요새. 일단은 혈당 관련, 대사 수치 너무 좋아졌고요. 몸무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63이면. 근데 이제 이거를 70까지 이제 키우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으로도 충분히 저는 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어쨌거나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고 안 체질이 있고 이런 사연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근육이 안 붙는다면 식이량에서 단백질량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고기 많이, 야채 많이 정말 충분하게 드셔도 그래야만 체중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이 합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호르몬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방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고, 그 결과로 근육이 붙기 위해서는 단백질량도 충분히 늘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닭가슴살, 저는 그렇게 좋은 단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풍부한 아미노산이 비타민 B12나 B6가 같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백질이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도 무게나 횟수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근육을 찢어 주셔야 이게 계속 성장을 할 근육이 성장을 하니까
그 정도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게 드시고, 단백질량, 지방량 늘려주시고, 운동량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육세포에도 유전자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근육이 많아질수록 근육의 지구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케톤으로도 우리가 근력을 낼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타임블러썸님. 초고도 비만이었지만 키토로 55kg 감량에 성공하셨답니다. 와! 아직 목표는 10kg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두렵거나 힘들지도 않습니다. 워낙 감량을 많이 하다 보니 팔 안쪽과 아랫살 처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정석 키토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감량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 재밌다고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중이 감량되지 않고 오히려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도 감량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좀더 먹어줘야 할까 싶어 고민입니다. 현지 식단에 익숙해서 탄단지 비율 중에 뭘더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감량기에 근력 운동 시에 탄단지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55kg면은 정말 대단한 수치죠? 일단,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키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같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달려야 되니까 다리 근육이나 상체 근육을 계속 쓰면서 이 유산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도하게 유산소 운동했다고 하면은, 과도하게 러닝머신을 뛰거나, 과도하게 자전거를 타셨을 텐데, 그러면 다리에서의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젖산 이슈,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코르티졸 때문에 발생하는 포도당 영향, 그리고 포도당 신생합성 영향, 이런 뭐 다양한 이슈 때문에 혈당에 조금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을 한번 써봅니다. 네, 맞아요. 젖산이 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게 글루코네오제네시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혈중 포도당의 증가 때문에 오히려 운동 후에 생성되었던 젖산들이 다시 간에 가서 포도당화 되면서 갑자기 증가하는 혈당,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허기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키토 정도에는 키토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뭔가 더 먹어줘야 되거나 덜 먹어줘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 전에 키토 MCT오일 좀한 스푼 드시거나 MCT 쉐이크 같은 거좀 드시고 운동해 주시면은 유산소하고 근력 운동할 때도 미토콘드리아에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드셔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을 때뭐 하이트님 말씀처럼 운동해보고 또는 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 부분은 근육의 증가 때문에 감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연히 근육이 더 무겁잖아요.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 생성의 이슈도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